안녕하세요. 호비가이드필입니다. 제가 이번에 온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. 사실 부산은 많은 사람들이 광안리나 해운대를 많이 여행하는데 이번에 갈 곳은 바로 저는 영도를 택했습니다. 영도를 한번 가보실까요? 아, 가기 전에 제가 기가 막힌 부산의 야경지를 하나 추천받았거든요. 그곳은 바로 황령산인데요. 황령산이 저는 처음에 뭐 야경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, 진짜 대박입니다. 일단 야경의 사이즈가 엄청나고요. 웅장한 야경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는 무조건 차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. 걸어서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. 물론 갈 수는 있는데 힘들고 산을 올라가는 거여서 차라리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. 진짜 거의 부산 시내 거의 전체가 다 야경으로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경이 보이거든요. 올라가면 거기 또 탑이 불 켜지는 데가 있어요. 여기 보니까 7시 지나면 이 탑이 불이 켜지더라고요. 이 탑이 불 켜지는 것까지 딱 보고 오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와, 야경이 차원이 다릅니다. 진짜 부산의 찐 야경을 보고 싶다면 황령산 봉수대로 야경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. 영도를 한번 가보실까요? 영도에서 첫 번째로 간 것은 태종대인데요. 태종대는 사이즈가 일단 굉장히 넓어서 구경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. 그리고 구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열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방법과 밑에 유람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방법이 있어요. 저는 두 개를 다 해봤는데요. 첫 번째로 열차를 타고 돌아다니실 때는 이게 전망대랑 등대, 태종사 이 세 코스가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대도 솔직히 뭐 그냥 그렇고 등대에서 내려서 거기 한 바퀴 쭉 둘러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. 또 유람선으로 볼 때는 위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바깥에서 보니까 새롭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. 아, 근데 여기가 이놈의 갈매기 때문에 도대체가 볼 수가 없습니다. 이 새우깡을 사고 들어가면 갈매기들이 새우깡을 먹으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뭐 한 20분, 30분 정도 유람선을 보기 때문에 그냥 시원한 맛에 본 걸 추천하고요.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 개를 다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유람선과 기차를 타면 14,000원 정도가 다 되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힘이 좀 덜 들고 태종대를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영도의 흰여울 마을과 절영 해변가 도로인데요. 이곳은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가는 것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. 생각보다 이게 크지가 않고 아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산책할 때 가는 것을 추천하고요. 흰여울 마을은 이제 골목길에 그 매력을 볼 수 있는 곳인데 크지가 않아서 금방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여기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. 길가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갖고 새끼 고양이도 있고 어른 고양이도 있고 다양한 고양이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긴 해요. 그리고 해안 도로는 이제 해안에 쭉 있어서 걸어 다니기에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그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걷고 계시고요. 그리고 이제 해안가를 걷다 보면 그쪽 이제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 건너편은 지금 공사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. 그래서 이 공사가 마쳐지면 이 해안 도로가 끝까지 연결이 돼서 저는 더 매력적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공사를 간 뒤에 이 동굴 뒤편까지는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커피를 흰여울 마을에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은 저는 굉장히 여유롭고 이 따뜻한 봄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영도 쪽도 참 매력이 있는 곳이죠. 저는 부산에 오면 보통 진짜 광안리랑 해운대 이쪽만 가봤기 때문에 영도는 좀 부산의 색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산을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데 물론 이 바닷가도 지금 봤을 때 너무나도 좋지만 영도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. 그럼 한번 부산으로 떠나보세요.